자, 지금부터는 AM 매니지먼트의 고영빈 애널리스트와 함께 주요 코인들 차트를 볼 텐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영빈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AM 매니지먼트 고영빈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저희 오진석 팀장하고 같이 차트를 보고 했는데 이번 지난주에 이제 결방을 했죠. 아, 이번 주인가? 그래서 이제 모셨습니다. 영빈님, 지금 이제 네. 비트코인 먼저 봐야 되는데요. 네. 38, 이 38K,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오늘이 월봉이 마감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월 1일이 오늘이니까 어저께로 이제 11월 월봉이 끝나는 거죠. 네, 월봉은 제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게 마감이 된것 같고, 왜냐하면 월봉에서 볼수 있는 좀 시그널이라고 하면 작년 8월부터 이어져온 이런 추세 라인을 돌파함과 동시에 뭐 거래량은 상당히 좀그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걱정이 네. 38을 넘기 위해서 뭐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조건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돌파를 하고 마감을 하는 것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라, 보시면 지금 이 수렴, 제가 이제 파란색 영역으로 이제 표시를 해뒀는데, 네. 이 수렴을 지금 한세 차례 돌파를 실패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렴 상단선은 지금 38K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제 내일 아침 9시에 이 위에서 일봉이 마감된다면 좀 추가 상승을 조만간 다시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봉으로 네. 저 선을 돌파하면 네. 어디까지 우리가 타겟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저는 4만 4천 불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간이 넓긴 한데, 4만 4천 불 이상으로 4만 7천 불까지, 요 저항 라인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세 네. 번 정도 출하를 하다가 안 돼서 밑으로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지지선인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37K 정도를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상승이 아예 꺾이는 좀 정말 위험한 구간이라고 하면 36K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좀 지지하고 있던 추세선을 다시 추세선 안으로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비트코인 이제 내일 오전에 끝나는 내일 오전 9시에 끝나는 일봉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네. 다른 코인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이더리움 차트가 지금 준비가 되면 바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는 이더리움이 네, 지금 준비가 되는데 시작할까요? 네네. 네. 이더리움이 지금 되게 중요한 저항선에 있는데 그이 저항선을 계속 이제 수렴 과정을 통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저항선이라고 하면 이게 2,130불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이 저항선을 기준으로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해준다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을 지금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지금 무슨 재료도 있잖아요. 뭐 새롭게 이더리움을 바꾸겠다 이런 부테린의 뭐 로드맵 같은 것도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요새 뭐 이더리움 관련된 최근에 막 뉴스들이 나와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좀 시장 반응은 좀 밋밋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재료들이 좀 상승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더리움에서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될 라인은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가 건드려지거나 이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어렵다. 2030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렴을 하면서 저점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뭐 다른 알트코인도 하나 준비하신 게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코인일까요? 네, 저는 좀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 중에 하나인데 폴카닷을 폴카다.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주봉을 보여드릴 텐데, 주봉 같은 경우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올해 초부터 이어오던 하락 채널을 이제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돌파하고 나서 지금 한 3주 정도 이제 눌림 과정을 진행 중인데, 또 중간 추세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좀뭐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자리가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고, 상승 좀 재료가 나왔을 때좀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차트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네. 약간 우하향하는 어떤 채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우하향하는 채널을 지금 아, 이게 이제 깨고 올라온다는데 의의를 두시는 거군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도 많이 터졌네요. 네, 거래도 많이 터졌고, 이제 최근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또 이런 저항선을 계속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4시간봉인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나서 그 안에서 눌림 과정에서 보여지는 또 패턴을 돌파했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폴카닷이 여기서 이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타겟으로 하는 건 어느 정도예요? 타겟으로는 9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 지금 폴카닷 시세가 제가 지금 글자가 작아서 안 지금 보이고. 5.4달러인데, 에. 네. 5.4인데 9까지 바라볼 수가 있다. 네. 자, 이런 경우에 좀 말씀하십시오. 위험하게 판단되는 영역은 이제 4.4달러 선에 있는 이런 돌파했던 하락 채널을 깨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카닷 이렇게 봤는데 이런 차트 부분 말고 다음 주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아 요런 거는 좀 조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코멘트를 좀해 주시겠어요? 지금 계속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 ETF 승인 여부인데, 사실 ETF 승인 여부의 데드라인은 1월이지만 또 언제 또 급변하는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승인이 됐는데 오히려 뭐 매도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ETF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들을 이탈하게 되면 좀 매수 포지션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M 매니지먼트의 고용빈 애널리스트랑 같이 아주 압축해서 주요 코인들의 차트 살펴봤습니다. 영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